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스 신발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반스 너무도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예, 스케이트보드 매니아들이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반스 신발을 저는 처음 사봐요. 예, 실제로 구매한 건 처음이에요, 이번이. 그첫 번째 모델은 반스 모델 중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올드스쿨입니다. 반스 올드스쿨의 체커보드 모델. 보시면 알것 같아요. 블루 색상의 체커보드 모델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저도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거거든요. 아직 안 봤어요. 택배로 왔어요. 택배로 왔는데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올드스쿨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려도 될것 같고, 신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근데 직접 제가 이렇게 만져보고 제가 신으려고 사는 경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사실 그동안 좀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 그 컨버스 신발을 많이 신었어요. 컨버스 신발도 좋아하는데, 컨버스 신발의 어떤 이런 부위의 내구성이나 무거운 부분 때문에 많이 신기는 신고 스타일 때문에 신긴 하는데, 사실 그런 착용감이나 어떤 내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반스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반스 아마 이제 올드스쿨 모델을 시작으로 처음 신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마치 체스판처럼 되어 있는 체커보드 모델입니다. 파란색을 선택을 했고요. 빨간색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파란색이 조금은 코디가 쉽지 않을까, 청바지 진 같은 데더 어울릴 것 같아서 파란색을 선택을 했고, 아마 이 체커보드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신다가 아마 커스터마이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커스터마이징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색깔들로. 사진으로 볼 때는 혹시 이 부분이 너무 하얗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크림색이네요. 네, 하얀색이 아니라 하얀색은 이 반스의 로고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만 흰색이고, 이 부분은 다 크림색으로 좀더 편안한 느낌, 편안한 느낌이에요. 사실 흰색이면 너무 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튀지는 않는데요. 바닥은 특유의 고무판은 뭐 컨버스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재질은 컨버스천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바닥은 좀 보통 이런 게 딱딱하죠. 역시나 뭐 착용감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신어보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건 US 사이즈로 9, 9 사이즈, 270 사이즈로 골랐습니다. 네, 올드스쿨이 뭐 이렇게 가죽으로 된 것도 모델들이 많은데, 워낙 이제 변형 모델이 많잖아요, 올드스쿨이. 이 체커보드 모델은 이쪽 뒤쪽이 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때가 많이 타잖아요. 때가 타면 별로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빈티지스러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는 가죽을 좀더 선호합니다만, 어쨌든 이 제가 선택한 모델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요. 버즈 라이트, 토이 스토리와 이 반스가 올드스쿨 가지고 콜라보한 그 버즈 라이트 이어 모델이 있는데, 그게 좀 탐났었거든요. 그거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반스 특유의 이렇게 테이핑처럼 모양이 된 부분입니다. 뭐 그냥 깔끔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좀 스트리트 브랜드답게 약간 느낌을 주는 게 조금은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그런 힙합퍼들과 좀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올드스쿨.
특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신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느낌을 좀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신발 샀는데 스웨이드라 그런지 벌써 이렇게 조금 누군가 사용한 것 같은 그런 게 있네요. 에이땡땡 마트에서 샀는데 이것 때문에 교환하기 좀 그렇고 일단 그냥 신어보겠습니다. 네. 반스 올드스쿨 처음 경험하는 반스 지금까지 리뷰해봤습니다.